Nice indeed.자, 계속해서 LCS 북미 6주차 1차 연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가 정말 잘한 가운데 바로 뱀픽 4경기 뱀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어제 XTG가 이제 리빌딩이 이루면서 이제 준하 선수가 서포트로 가게 됐잖아요. 네. 예, 근데 약간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렇죠. 예, 상대가 강력한 CLG가 네, 되면서 어떤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하게 됐는데 네. 자, 디그니타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초반 한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CLG가 강력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네. 그 북미의 3강 체제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네. 확실히 디그니타스가 어떤 삐걱거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CLG에 비해서는 약간 네.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그 상한가를 치고 있는 CLG에 비해서 계속 이기고 지금 반복하고 있는 디그니타스 기복이 좀 있어요 지금. 예. 자, 르블랑, 판테온, 리신 그리고 카사딘, 앨리스, 애니까지 그렇죠. 되면서 디그니타스가 그라가스를 먼저 가져갑니다. 자, 룰루가 비었는데 맨클라우드 선수가 룰루가 준비되어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네. 그라가스 상대로도 룰루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룰루 상대로 반대로 말하면 이제 룰루 상대로 괜찮은 캐릭터가 몇 개 없다. 오히려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를 칠 만한 그렇죠. 캐릭터가 그렇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야쏘? 자, 근데 야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바이 같은 캐릭터를 필히 같이 가져가 주는 게 좋은 게 네. 아까 오공에 대한 어떤 기행에 대한 어떤 굉장히 약함을 보여줬다시피 네네. 바이한테도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야쏘거든요. 그다음 본인의 어떤 야쏘를 고르겠다면은 본인의 콤보를 위해서도 야쏘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냥 쓰레쉬로 일단 쓰레쉬로 바꿔줬고 네. 자, 그냥 뭐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쓰레쉬 케이틀린도 괜찮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쪽 안쓰레쉬 11을 가져가면 11을 쓰레쉬를 가져가는 예, XTG 지금 뭔가 선픽으로 미드 정글을 가져가기에는 네. 우리가 좀 불리하다 싶다고 생각을 한 것 같네요. 그렇죠. 현재 XTG 같은 경우에는 블러드워터가 은퇴를 하면서 그렇죠. 예, 아, 예, 바이를 안 가져가니까 바로 가져갔죠. 네. 야수를 가져갔을 때 바이를 가져가게 되면 상대가 까다로우니까 그렇죠. 그리고 먼저 바이를 가져가게 되면 상대방이 야수 픽을 또 차단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네. 자, 그리고 트런들까지 가져갔습니다. 디기타스. 그렇죠. 네. 자, 또 바이를 상대할 때 좋은 게 뭐가 있냐. 네. 역시나 아 지금 그 바이를 상대할 때 어떤 광역 이니시에이터가 사실은 좋긴 좋거든요. 네네.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죠. 네. 사실 뭐 솔랭으로 따지자면 피데스틱 같은 경우에도 바이한테 생각보다 강한 편이에요. 네. 어떤 한타에 있어서는 원스 좀 세니까요. 아무 같은 거나 차라리. 근데 이제 대회에서는 잘 나오는 픽이 아니다 보니까는 자, 룰루 역시 룰루 그렇죠. 룰루가 이제 그라가 상대로 굉장히 좋은 편이고 네. 바이 궁극기를 상대로도 룰루가 굉장히 면역성이 있는 편이고요. 네. 역시 어쨌든 룰루를 가져오게 되면 또 하나 문제 생기는 게 뭐냐면은 광역 이니시에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505로 광역 이니시에이팅을 그렇죠. 예, 메꿔주는 모습이죠. 룰루의 약간 그 부족한 부분을 그냥 오공이 그렇죠? 메꿔주면서 또 균형을 맞춰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디그니타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반대로 광역 이니시에이터가 또 이제 그라가스 그렇죠. 그라가스밖에 없기 때문에 레오나로 또 이거 밸런스를 네. 맞춰주는 모습이고 나름 이제 양팀 모두 조합의 완성은 그렇죠. 그럭저럭 이제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라가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케이틀린이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긴 돼요. 지금 같은 네. 경우에는. 근데 뭐 케이틀린 있으면 더 좋긴 그렇죠. 하겠지만요. 지금 같은 경우에 루시안이나 오 퀸 예 루시안 예 그렇죠. 네. 루시안이나 아니면 뭐 베인 정말로 더블리프트라면은 네. 베인 같은 거에도 11회 상대로 좋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좋은 픽을 많이 가져가게 됐고 네. 서로가 서로 픽에 대해서 카운터를 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기 나름인 경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 손싸움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쓰레쉬랑 어떤 오공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시바나 정도가 이제 보여 네. 줄 수 있겠지만은 요새 또 트런드 상대로 탑 AP도 많이 가게 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냥 레네톤 꺼내버려요. 예, 그렇죠. 레네톤도 무난하고 네. 그냥 그래서 양팀 모두 픽이 완료가 예, 됐습니다. 밸런스 대단히 좋은 조합을 양쪽 다 꺼냈네요. 네. 어떤 그라가스의 라인 클리어링 그리고 어떤 바이의 어떤 강력한 CC기 네. 그리고 레오나의 광역 이니시에이터까지 예 그리고 루시안의 초반 라인저 강력함 네. 그리고 트런들의 탱키함까지 괜찮게 맞춘 것 같고 XTG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어떤 초반의 레넥톤의 라인저에서 유리함 네. 그리고 오공의 이제 하드 광역 CC기 그리고 룰루의 어떤 다재다능함 예 그리고 쓰레쉬의 어떤 이니시에이팅 거기다가 11의 딜까지 라인 클리어링가 예 괜찮 양쪽 다 밸런스가 어떤 북미 경기들이 초반에 비해서는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경우에서 좀 많아진 네, 것 같아요.
조금씩 뭔가 좀 진화하고 있다?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왔거든요. 예. 리그 초반에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지금도 약간 봤을 때도 이거를 하면 너무 도박 아닌가라는 어떤 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요새는 어떤 그 컨셉 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딱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나오면서 성공도 심지 않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적으로 이제 대체적으로 아까 그 어떤 그 자크한테 어떤 이니시에이팅을 몰아주는 그 게임을 빼고서는 다 밸런스가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조합을 짜주고 있어요. 서서히 이제 안정화돼 가고 있습니다. 리그 중반부를 지나가면서요. 리그를 하면서 어떤 게 쿨잼프인지 알아가기 시작을 했고 특히나 룰루의 재발견. 이번 주는 역시나 그 룰루가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했다. 이게 아마 기사 쓰시는 분들에게도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룰루의 발견 또 그 부분도 이제 북미 쪽이나 유럽 쪽에 하나의 좀 바람이 불 것 같고요. 이거 그리고 양 팀 모두 이제 또 안정적인 픽을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누가 한타 잘하느냐 이 싸움으로 갔어요. 이제는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위 네 팀 대 하위 네 팀이 대결해서 하위 네 팀 중에서 두 팀이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위 네 팀이 지금 그 중에서 세 팀이 다 승리했단 말이에요. 다 무난하게 만약에 디그니타스가 여기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CLG와도 어떤 순위차가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반드시 이겨야 되겠죠. 그렇죠. 자 경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CS 북미 6주차 1차의 마지막 경기예요. 디그니타스가 블루 그리고 예바스는 퍼플에는 XDG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룰루 대 그라가스 정말 서로 하기 나름이다. 이 챔프들의 대결은 바로 넘겨버리네요. 그렇죠. 룰루가 웃어버리니까 지금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룰루 북미 음성이 좀 궁금하네요. 네. 사실 한국에서 저 웃는 거는 좀 한국 특유의 약간 그런 게 또 깔려있는 거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룰루 웃음소리를 국가별로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들어봤는데 비슷한가요? 한결같습니다. 아, 다 비슷한가요? 성우만 다르고? 정말 한결같아요. 어느 국가나 이 웃음소리가 어그로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행했던 조합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텀듀오를 티모랑 룰루를 해가지고 웃음 조합이라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멘탈을 파괴시키는 조합이 있거든요. 네, 요즘에 또 징크스 럭스까지 합류해가지고 웃음소리로 하나의 메타를 창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네, 웃음 메타가 이제 조만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상태였습니다. 어디든 가네요. 자 이러면서 맨클라우드와 준하가 같이 한번 이동을 해보는데요. 야 지금 굉장히 특이한 거 중 하나는 지금 바티엄 듀오가 서포트들이 와드를 상대 진영, 상대 버프 쪽에 깔아가지고 깊숙하게 상대 정글이 지금 레드 시장인지 블루 시장인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와드 깔아준 모습이죠. 네. 요새 계속해서 이제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경기도 그렇지만은 덱스 선수가 그랬죠. 레드인지 블루인지 헷갈리게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와드 위치는 좋고요. 상대편의 정글의 어떤 움직임을 이제 빠르게 파악하는 중에 이제 그렇죠? 초반 라인전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 디그니타스 같은 경우에는 이 INQT5 선수가 가장 핵심인 선수다. 이 선수를 중심으로 일단 한타를 많이 짜게 되거든요. 그렇죠. 원딜을 죽게 만들지 않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강한 팀이고요. 네. 자, XMIT와 준하가 먼저 라인 푸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XDG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드렸지만 그라가스로 0승 4패했거든요. 본인이 그 그라가스 상대라는데 이길 수 있을지 또 궁금하네요. 일단 뭐 페인을 분석하면서 그라가스에 대한 이해도는 조금 생겼을 것 같은데 룰루거든요. 또 들고 나온 게 기지막지하게 세요 지금. 자, 이 큐티파이 선수가 잘 커야만 경기를 이겼던 디그니타스. 이거 바텀 라인을 풀어주는 게 디그니타스의 과제고 XDG는 뭐 전반적으로 다 잘하는 가운데 고루고루 그냥 균형 있게 하는 가운데 초반에 푸시를 좀 많이 당해가지고 CS 많이 놓쳤죠? 그렇죠. 라인 압박 해주고 있는 전반적으로 이제 라인 압박 다 해주고 있어요 XDG가. 그렇죠.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북미에서는 룰루를 상대로 할 때 6레벨 전에 미드 와드 시간 와드가 비는 타이밍이 알거든요. 미드 선수들이 그렇죠. 그 와드가 잠깐 비는 타이밍 때 그 미드를 반드시 한국 선수들은 그때 노려주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북미 선수들은 그런 모습은 나와주지 않고 있어요. 북미나 유럽 선수들은 6레벨 이전에 못 잡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잡기 힘들다라는 그게 이제 미드 룰루의 그 약점이긴 한데 이거를 뚫고 이제 정글러들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쪽은 502 그 와드를 받고 나머지 오른쪽으로 룰루가 와드를 설치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시아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6레벨 이전에 약한 룰루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이 같은 경우에는 벽을 넘어가지고 부시로 들어온 다음에 킹킹을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부러 부시에 다 박아준 모습이죠. 자, 여기서 사용 선고 한번 던져봅니다만은 루시안이 피해줍니다. 자, 뭐 저 탑에서 네, 탑에서 딜규와 전압까지 걸리면서 한 팀 자, 딱 잡네요. 제대로 하면서 크루저가 퍼스트 블러드 그렇죠. 가져가게 됩니다. 4분 이후에 또 퍼스트 블러드에요. 예. 와드가 비는 타이밍 잘 노렸죠. 네. 자, 오공이 탑에 가게 되면은 아래쪽에서 싸움이 한번 일어날 것 네, 같은데 정글러가 위로 올라갔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딜규와 안 일어납니다. 예. 양팀 정글러가 그냥 다 시야권에 이제 잡혀 있으니까 바텀에서 한번 딜규환 일어났었고요. 자, 지금 미드 갱킹 타이밍이거든요. 지금이 네, 지금이요. 지금이에요. 예,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이후엔 못 예. 잡아요. 잡기 힘들어요. 예,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있어요. 이번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네. 자, 전멸 배치기. 전멸. 자, 먼저 한번 묶어놓고요. 아, 예, 전멸 배치기 예. 할까봐 전멸 뺀 모습 좋죠.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멸을 빼놔야 돼요. 그렇죠. 깔끔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죠. 맥클라운도. 예, 그래야 다음 타이밍 때 잡을 수 있고. 네. 자, 크롬비제 선수가 확실히 네, 본인 정글러로서 한 역할을 100% 해냈어요. 이번 네. 경기는. 자기 할 거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크롬즈. 그렇죠. 잡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멸만 빼면 일단 된 거거든요. 네. 그라가스 같은 경우에 점멸 배치기 이후에 궁극기를 통해 가지고 어떤 또 이제 바이랑 이제 직선 갱도 통하기 때문에 네. 자, 일단은 룰루를 따낼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고요. 일단 1단계는 성공을 했어요. 지금 1차 단계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곧 있으면 룰루가 레벨 6이거든요. 그래서 베니와 크루저는 예. 맞이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레넥톤을 뽑는 이유는 레넥톤이 후반까지 뭐 제일 좋아서 그렇게 뽑는 게 아니고 네. 초반부터 중반까지 다른 탑라이너들에 비해 가지고 예, 라인의 미는 속도가 초반에 제일 빠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초반에 이제 가장 강력하고 라인 유지력이 좋기 때문에 이제 스노우폼 굴리기 좋으니까 뽑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트런들을 상대로 벌써 1킬을 따게 되면은 어떤 그 트런들에게 밀리는 타이밍이 또 빨리 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냥 굴릴 눈덩이가 완전히 사라졌고 그리고 그 눈덩이를 데려 이제 트런들이 굴리기 시작하니까 레넥톤을 픽한 이유가 약간 사라지면서 또 트런들이 더 강력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자, 오공 입장에서는 어떤 갱각을 잡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게 네. 탑도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거기다 미드가 지금 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전멸했기 때문에 네. 직선갱에 자, 지금 저쪽에 와드를 그 찍어준 게 뭐냐면은 오른쪽에는 와드가 박혀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왼쪽으로 와라 그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라스가 일부러 깊게 들어가지고 와드. 상대방으로 하고 싸움을 유도하고 있고요. 네. 자, 전멸구. 전멸구. 자, 배치기. 아, 배치기 잘못 맞았어. 근데 아, 배치기 잘못 맞았어요. 네. 아, 스카라. 써버리면서 역으로 아, 스카라 잘못 맞았어요. 잘못 맞았어요. 네. 아, 배치기가 미니언에 맞았어요. 아, 아. 이게 힐이면 또 미니언이 가로막아버리면서 예, 아 스카라 선수 아쉽네요. 네, 보디가 되었어요 이 예, 미니언이. 그러니까 그 배치기 전멸 썼으면 잡았거든요 확실히. 네. 근데 배치기가 너무 빨리 막혀가지고 미니언에 네. 전멸을 쓰기도 전에 그냥. 그렇죠. 자, 이번에 못 잡았다라는 거는 그 다음 것도 못 잡는다는 거거든요 이제. 네. 이제 전멸꿀 반 정도 돌았고 점화도 썼거든요. 네. 점화도. 궁극기도 이제 곧 돌아와요 룰루가. 그리고 예. 이제 바이의 궁극기가 돌아올 때는 룰루가 전멸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살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니쿠 선수가 레벨 6 찍자마자 뭐 어디 갱각 잡아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룰루는 집에 가고요. 베니는 라인을 밀어놨습니다. 자, 맨클라우드 그 다음 템은 그냥 신발 와드 포션. 예, 지금 어떤 그 룰루 쪽으로 갱이 지금 몰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니까는 네. 예, 어떤 다른 템을 사기보다는 신발을 빨리 사가지고 예, 생존을 도모하네요. 네, 전멸을 굳이 쓰지 않아도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맥클라우드. 좋은 타이밍 때 갱을 간 거거든요. 네. 지금 오공이 핑하를 미드 오른쪽에 이제 두 개를 박아주게 되고 네. 일방하드랑 그리고 룰루가 와드를 또 이제 오른쪽에 박았었거든요. 예, 네네. 직선 갱에 대비해서. 그래서 와디치 정확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아까 왼쪽에서 직성갱을 갔는데 아 미니언한테 맡기다니 그게 네. 자, 그라가스 탑 로밍 타이밍 좋죠. 안 보였거든요. 그렇죠. 룰루가 이제 자 이제 보였죠. 이제 보였죠. 이제 보였죠. 이제 보였죠. 이제, 예. 이제 올라가요 룰루도. 예, 살 수 있죠. 예, 살 수 네. 있어요. 다행히 와드가 안 지워져서 일단 시야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바로 알아채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와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탄롬은 이제 더 이상 힘들고요. 네. 자, 오공 직선갱 노리고 있죠. 오공 뒤에서 준달 예. 랜턴도 있으니까요. 자, 준하 선수가 근데 좀 과도하게 일부러 앞으로 약간 액션이 과하지 네. 않나 싶은데 지금 여기가 좀 오버액션인데 자 맨클라우드가 예. 투명 함주와도 보고 지우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사리고 있다가 이제 튀어나오니까는 이거 네. 빼죠 이러면 디긴자스에서 아니 아까부터 숨어있던 애가 왜 갑자기 나와 이런 예. 느낌에 도망치 발 그렇죠? 바로 뺐습니다. 뒤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 자 그러니까 바위가 도착했죠. 네. 뒤에 오공 있는 것 같다. 자 여기서 폭발로 멋져 예, 예 개인공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건 준하 선수의 책임이 제가 보기엔 좀 더 큰 게 어떤 그 계속 사리고 있다가 얘 갑자기 튀어나오니까는 네. 정글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실수로 물린 척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쑥 나왔거든요. 그렇죠. 저게 굉장히 미세한 거지만은 네. 지금 그 계속 라인전을 하고 있는 선수 입장에서는 보이거든요. 저게 그렇죠. 저게 다 보여요. 저 예. 그 계산된 게 거기에다가 아 이거 전멸도 빠지고요. 자 디그니타스는 이 큐티파이 선수가 무난히 크면은 많은 경기에서 승리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공은 1레벨 데미지가 거의 없어요. 네, 아, 예 일단은 도망칩니다. 예. 전멸까지 써가면서. 그렇죠. 오공의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그 1레벨 때는 데미지가 오히려 그냥 평타에다가 스킬 쓰 다른 스킬 쓰는 게 훨씬 세기 때문에 네. 어떤 솔킬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스킬이고요. 아, 여기서 맨클라우드는 다시 한번 라인.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디그니터스가 3킬 챙겨가면서 그렇죠? 일단은 눈덩이는 조금 만들어냈습니다. 예, 이번 경기도 역시나 정글러가 다 풀어주고 있죠. 바텀과 탑 동시에 네. 자, 이러었을 때 자, 이거는 좋네요. 예, 이거 좋네요. 집에 가는 타이밍 잘 잡았죠? 상대편이 이제 집으로 귀환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자, 근데 트런들이 벌써 레네톤을 상대로 지금 이기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킬이 좀 빨리 따냈기 때문에 네. 아, 자 거기다가 레이트까지 아, 가게 되면은 정말 위험하죠. 하나 술통 들고 나오고 있어요. 아, 오, 정말 위험하네요. 예. 그래도 베니가 전멸 잘 써가면서 맛 나갔네. 성공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드 쪽에서 와드가 뚫리고 있거든요. 어 이것도 아, 위험하죠? 아 근데 이거 크럼즈가 궁극이 이제 쿨 거의 다 돌아오거든요. 자 전멸 배치기 아이고 예, 그냥 되네요. 예, 그냥 되네요. 배치기에 술통 굴리기를 통해서 예. 킬을 기록하는 가위가 벌써 도마뱀이 나왔기 때문에 네. 어 10분인데 도마뱀이 이게 지금 어쨌든 그만큼 차이를 벌려놨다는 거죠. 그렇죠. 스카라 선수가 계속해서 그 루밍 타이밍을 잡아주면서 네. 예, 와드가 뚫린 타이밍 때 정말 잘 노려줬고 그렇죠. 자 바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바라기가 나온 루시안이 이길 수밖에 없고요. 네. 이렇게 써가면서 미니언 클리어. 지금 엑스마이티는 아직까지 그냥 하이템만 꾸리고 있는데 예, 확실히 어제 경기에 비해서는 오늘 경기는 그 상위 네 팀이 다 이기는 분위기네요. 네. 무난하게 이제 하위권의 반란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성공 던졌습니다만은 뭐 추가 딜을 넣지 않고요. 자 오공의 궁극기가 지금 쓸 데가 없죠. 지금 네. 바텀에서 가야 되고요. 자 니코 선수 자 지금 와드 있는 거 봤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안 오죠 그냥 오공도. 자 그렇죠. 쓰레쉬가 뒤에서 일부러 이번에는 살짝 빼주면서 네 하는데 어 그냥 살이 바위가 집에 간다니까는 살이고 있죠. 네. 혹시라도 이제 상대편 정글러가 왔을까봐 그렇죠? 몸에 살이는 모습 자 그러다가 다시 사인 났네요. 네 아니다 이거 우리 가볼만한데 하고 흑점 폭발 먼저 던져주고요. 예 조금 무리수 네 제가 보기엔 이거 그냥 던진 거 보니까는 오공이 있나 해가지고 불어 본 것 같아요 그냥 네. 예 오공 있나 해서 오공 있니? 하고 똑똑똑 했는데 예 미드에 나타났죠 오공이 갑자기 예. 오공은 미드 근처에 있습니다. 자 오공이 근데 사냥도 잘 안 됐고 이 차이를 그대로 유지해서 용상까지 가져가야 네. 그나마 이제 한타에 살만하거든요. 자 이러면서 일단은 XDG의 보티오가 뒤로 빠진 사이에 크럼즈까지 합류해서 강력하게 한번 바텀 푸시하고 있는 아 시비르가 집에 간 거 보자마자 파워 푸시 네 그렇죠. 자, 니코는 그냥 남은 미니언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경기도 역시나 정글 싸움에서 크럼비 네. 선수가 확실히 속도전에서 많이 앞서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네. 이거 1차 타워 깼습니다. 예, 오공이 딱 긴각을 잡았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빼니까 그 다음에 딱 오고 네네. 이런 식으로 엇갈리는 거. 자, 맨클라우드도 역시 그냥 아래로 내려가 보면서 시야 확보할 준비 아니면 블루워프까지 챙기네요. 자, 룰루 오공 그리고 11의 어떤 한타 조합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특히나 그라가스랑 루시안 쪽에다가 궁을 몰아쓸 수만 있으면은 할만하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뭐 디그니타스가 유리한 가운데 한타 구도 자체는 어쨌든 엑스리즈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죠. 포기할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오공 혼자선 좀 힘들고 쓰레쉬가 어떤 하나를 좀 미리 선행돼서 끌어줘야만 네, 한 명을 끌어줘가지고 상대방 이제 디그니타스 선수들이 앞으로 쏠리게끔 네.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나는 다시 한번 소화 상태를 보이는 예. 양팀. 뭐 이 경기 승패랑 또 상관없이 네. 확실히 북미에서 한국 경기를 잘 보고 있다라는 게 많이 좀 보이죠. 네. 좀 뭔가 안정적으로 한국 프로팀 선수들이나 어떤 팀 관계자분들도 지금 다 보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거랑 똑같이 북미는 더 그렇다. 특히나 북미에서도 지금 한국이 짱이다 네. 이런 식으로 거의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챙겨봐야 그렇죠. 돼요. 예, 방향성은 우리 쪽으로 네. 이제 따라오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면 북미나 유럽은 트런들과 오군과 판테온이 좀 더 이제 미리 쓰였다 정도. 그렇죠. 어쨌든 뭐 새로운 걸 또 창조해내는데 또 왜 외국이 또 예, 그렇죠. 1등 곳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나마 라인 클리어링은 좋기 때문에 불리한 팀 입장에서도 버틸 힘은 좀 있어요. 그래도. 네. XDG 아 지금 예, 트런들이 템이 좀 많이 말렸죠 보시면은 네 지금 몰락하고 그, 아, 예, 트런들이 아니고 저 뭐 에렉톤이 지금 뭐 둘 다 딜과 탱을 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타 싸움에서 충분히 이길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XDG. 그 전제 조건은 그라가스와 그러니까 바이가 먼저 물기 전에 네. 바이 그라가스 루시아 뭉쳐있는 쪽에다가 오공이 은신을 통해가지고 궁을 딱 써가지고 네. 본인 어떤 자살 궁을 좀 잘 써줘야 돼요. 결국 그건 그 모든 건 이제 용해서 예. 일어나야 되겠죠. 어떤 오공이 과감하게 들어가줘서 팀원들이 네. 편하게 싸울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 용은 이제 곧 1분 후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디그니타스 미드 1차 타워까지 압박 놓고 있는데요. 아 어떤 커버 치는 타이밍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디그니타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정글러가 자 이거 보이죠? 보이죠? 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그냥 막히죠? 이거 그냥 아 택도 없어요. 택도 네. 없어요. 택도 없어요. 완력으로 택도 없어요. 택도 한번 없어요. 해보려고 했는데 택도 이것도 없어요. 안 돼요. 예,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예, 니쿠! 니쿠! 예. 저만 걸렸고요. 예 그렇죠. 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랜턴까지 받아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서 또 메이클라우드가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룰루가 집에 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공이 미드 커버를 한번 와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렇죠. 예, 바텀이 어떤 그 템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들어갔죠. 네. 아 이거 준하가 서포스로 내려오면서 니쿠가 새로 투입이 되는데 예, 오히려 더 뭔가 어떤 공수 전환이라던가 네. 조율이 좀 잘 안 되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좀 많이 마치 리빌딩이 갓된 팀의 어떤 그 스크림을 그렇죠. 보는 듯한 느낌 예, 이도저도 아니게 됐다는 느낌이 네. 많이 들죠. 물론 지금 어제 경기나 오늘 경기는 3위와 4위 팀 지금 4강 팀 간의 대결을 이제 펼쳤기 때문에 네. 더 그런 게 많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오늘까지는 모르더라도 이제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펼쳐질 하위권 팀들 간의 대결에서도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리빌딩에서 어떤 당장은 실패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죠. 네. 초반에는 자 크루저가 계속해서 맨이 압박 넣고 있고 맨클라우드는 어떤 6레벨 이후 6레벨 전까지만 안 따이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잡기 힘들다라는 어떤 룰루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고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네.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집으로 귀환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룰루가 죽은 거로 보니까는 네. 도망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괜히 그 2대1 상대로 CS 먹겠다고 앞으로 나오다가 바이한테 콤보 두 대 맞고 죽었네요. 그러니까 굳이 사리고 있으면 죽을 리가 없는데 네. 예. 아무리 바이랑 그라가스라고 하더라도 CS 하나 먹겠다고 앞으로다가 죽었고요. 자 오공이 극딜템을 가고 있는데 오 저 선택이 꼭 나쁘다고 할 수 없겠지만은 나쁜 선택이 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는 게 예 아 여기서 또 룰루가 처방을 했죠. 자 진짜 룰루 좋죠. 네. 그래도 어쨌든 오공 가자고요. 야 이거 룰루 살아 들어가고 도망가면 안 되죠. 룰루 어디가 룰루 어디가 룰루 어디가 같이 딜러야죠. 룰루 어디가 지금 아니 잡 이거 이길 수 있는데 아 네. 제가 보기엔 룰루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직까지 룰루 잘 몰라요. 예 저거 잡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네.
아니 자기 쉴드 쓰고 맞아봤을 때 던지면은 이거 뭐 왜 겁을 먹죠? 지금 바위가 극히 템이어가지고 네. 제가 보기에는 마나 딱 아슬아슬 해가지고 바위 잡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게다가 블루버프 또 아이머 큐티파이가 뺏어가고요. 예. 자 원딜이 무난히 커서 진적이 별로 없는 디기니타스. 네. 예. 뭐 애초에 돈 차이도 많이 나긴 하지만은 지금 근데 예 루시안이 어떤 템을 간 거죠? 유호무 같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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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본인들이 이길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예감이 든 거예요 이미. 신발도 없이 그냥 유호무 들고 왔어요. 예 그렇죠. 쿨타임이 빙글빙글 돌고 있길래 뭔가 해서 봤더니 예 소위 말해서 게임 터졌다라고 본인들이 인지를 한 거죠. 네. 자 정말 괴롭네요 XDG. 네. 지금 그 어제가 이제 누가 있었죠? 커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코스트랑 이제 네. 이지만 이겼죠. 예, 하이팀에서 네. 이제 커스트와 XDG가 패배를 했고요. 그리고 XDG가 만약에 오늘 지게 되면은 이제 3승 11패가 되면서 정말 다른 팀들에 네. 비해서 많이 훅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지금 코스트도 6승 찍고 올라간 마당에 네, 나머지 팀들은 지금 다 5승째 찍었거든요. 네. 하위권 팀들에서 어제나 오늘 경기 중에서 한 경기라도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전혀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러면서 베니는 또 잡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번 주에 승자는 다른 팀이 아니고 이지랑 팀 코스트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하죠. 이렇게 그렇죠. 되면 하위권 싸움에서 나름 유리한 그 고지 선점했으니까요. 그렇죠. 사실 그 북미 같은 경우에 유럽에 비해서 상위 네 팀과 하위 네 팀의 어떤 네. 그 전력차가 뚜렷이 나타나는 리그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강자 입장에서는 집에 안 되는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네. 뭐 TSM은 졌지만 좀 여유롭게 진 거고 그렇죠. 디그니타스 같은 게 조금 이제 치명타일 수가 있죠. 어제 디그니타스가 치면서 6승 7패를 찍었거든요. 네. 예, 이블지니스 치면서 근데 정글 차이로 그렇죠.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디그니타스가 바텀을 압박을 놓고 있는데 XDG가 극렬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크럼즈 혼자 밀고 있는 저 미드라인 누가 지킬 겁니까? 미드 밀렸어요 지금 게다가 아 흑점 폭발 맨클라우드가 야 하지만은 이게 마지막 네 예 룰루는 더 빠르죠 네. 그 사이에 미드가 그 사이에 미드가 있고. 밀리고 있어요. 이거 지금 요무의 유령검까지 있는 루시안 참 오랜만에 보네요. 오랜만이 아니고 아예 처음 보죠. 아 이거는 그냥 여유로우니까 네.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자 스카라와 베니가 마주치는데 거의 크루저까지 합류. 자 아프죠 아프죠 자, 아프죠. 어떻게든 베니가 네. 스카라라도 잡아보려고 긁어봤는데 룰루 같은 경우에는 실드가 있기 때문에 체력이 1만 남아있어도 1인분 하는 챔프예요. 1인분 이상. 네. 예. 그러니까 룰루가 체력이 1이다 해가지고 딱 돌격하면은 커져라 쓰거나 아니면 실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분명 체력은 1인데 안 죽어요. 그렇죠. 안만 맞아도. 어떤 실드를 쓸 수 있는 챔피언이라고 한다면은 오리아나도 있고 어떤 또 럭스도 있지만은 네. 럭스는 사실상 요 팀 게임에서는 좀 쓰기 어렵다는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좀 그렇죠. 오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네. 생존이 보장되지 않은 챔프. 네. 생존이 보장되면서 실드가 이렇게 강한 챔피언은 룰루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무슨 예. 사이언처럼 깨지면은 잉여가 되는 챔피언도 아니고 이게 네. 자 그래서 좀 뭐 게다가 지금 이동 속도도 AP 개수에 따라서 이제 또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AP가 오르면 오를수록 단단해지는 룰루 네 빨라지고 단단해집니다. 자 딱히 뭐 이길 방법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준하 선수가 네. 예, 준하 선수가 타워 대치하고 있을 때 루시안을 끌어가지고 루시안을 먼저 잡고 시작한다. 네. 아니면 들어가서 먼저 잡고 시작한다. 뭐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니고서는 정말 각이 잘 안 나올 정도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건. 일단 뭐 딜러진을 하나라도 끊어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딜러진을 뭐 굳이 앞에 나갈 필요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순성 굴리고 스킬 써주고요. 트런드라만 물어봅니다만은 얼음 기둥 세워 놓으면서. 상대표 움직임 제한시키고요. 자 지금 뭐 디그니타스 팀원 선수들이 잠깐 뺀다고 XDG 선수들이 앞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죠. 네. 그냥 오는 거 그냥 받아치는 것만 예, 급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수풀 자강 할 수만 있다면은 끊어먹게 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맨클라우드 앞에서 왔다 갔다 해줍니다. 하면 유령은 다
디지털스가 뺏어갔고요. 일단 조합 자체가 나쁘진 않거든요. SDC가 네. 조합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자, 용이 나왔는데 예, 디긴사스 안전하게 용 먹고 네. 집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죠? 지금 XDG가 용을 건들기가 힘들죠. 지금 크루저 혼자 벤이 그냥 때려잡고 있는데 나머지가 간다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요. 그렇죠? 둘이서 이제 용 먹어요. 그리고 스카라는 상대편 블루버프를 그냥 자기 것이냐 뺏어 먹고 있고요. 자, 룰루 이번 주 같은 게 또 특이한 게 어, 네. 룰루가 이제 리치베인을 가기 시작을 하네. 빠르게 슬슬 아이템 길이의 예. 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맨클라우드까지 아, 합류해서 크루저가 돌아보는데요. 자, 잘 잡았죠? 네. 자, 전멸. 자, 전멸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미드 1차 타워와 바텀 2차 타워 바꾸주고요. 네. 바텀 자, 억제기 타워까지 이거 죽이는데요? 쭉쭉 올라가요, 지금. 예, 이거 오공이 죽으면서 막지 않고서는 자, 이거 네. 자, 미니언이 그래도 조금 머네요. 미니언이 약간 멀리 거는.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었습니다. 자, 요 미니언에서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많이 긁어내고는 있어요. 자, 오, 이거는 자, 여기서 니쿠가 오, 잘 맞췄어요. 자, 그래도 잘 맞췄어요. 네. 잘 맞췄어요. 네, 그래도 5명은 뛰어내는 성공했습니다만 크럼지가 안에 들어가면서 XYT를 물어버리네요. 자, 잘 맞췄어요. 지금 그래도 오공이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살아나왔죠. 그렇죠. 네, 오공이 군만 살았네요. 아, 정말 조합을 잘 짰었는데 라인전이 이렇게 돼서 그렇죠, 라인전에서 좀만 어 힘을 썼으면은 그렇죠. 오공과 룰레저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니시에이터로서 자 지금 오공이 정말 이니시에이팅 잘 걸어가지고 한타 승리. 그렇죠. 완전 극딜로 간 게 이번에 좀 통했어요. 자 뭐 소소하지만 이득을 보긴 봤고요. 아주 네. 이제 바위가 3일째. 바위가 3일째 같기 때문에 딜이 무지막지하죠. 딜템이 세 개예요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 그라가스랑 루시안의 딜이 워낙 세기 때문에 사실 탱템을 가도 무방하긴 한데 네. 어 북미 선수자 같은 경우에는 북미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바위가 딜템 위주로 가는 게 좀 유행하는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스마이트가 탑라인 클리어. 지금 앨리스를 제외하고 고대골렘 영혼이랑 어떤 도마뱀이 있을 때 네. 도마뱀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이들 어떤 추가 퍼센테이지 데미지, 추가 데미지는 똑같이 퍼센테이지로 이제 10%인가? 네네. 좀 추가가 되는데 어 망령이라던가 도마뱀은 추가적인 AD라던가 AP 개수가 있으니까 네. 예. 그것 때문에 딜템을 가는 거거든요. 그럼 사행도 더 빠르고 예, 딜도 강력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루시안이 BF 대원까지 또 들고 있어서 뭔가 어떤 템을 또 가져갈지 예. 거기다가 고대 골렘의 영혼이 옛날에 이제 체력이 500이 늘어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체력이 350인가 밖에 안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탱커함도 탱커도 굉장히 오 이런 거 좋지. 자, 이런 거 이거 키키드라도 끊어내나요? 자 이거 끊어내야죠. 가서 네. 딱 끊어내야죠. 끊어내야 되는데요. 끊어내야 아 아쉽네요. 아 추노가 안 됐어요. 예. 자 일단 전멸은 잘 빼냈고 네, 전멸 빠졌습니다. 자 이제 바론 쪽에서 한번 농성 시도해보는 XDG. 자 무시하고 들어가 상관없죠. 왜냐면은 네. XDG 선수들은 다섯 명이 바론을 못 먹거든요. 네. 좀 뭐 혹시라도 먹는다 그래도 시간이 완전히 그냥 오래 걸려요. 그쵸. 자 아이머키티파이 혼자 바텀. 자 이거 싸움 걸어야 돼. 싸움 걸어야 돼. 룰루가 자, 그렇죠. 룰루가 그렇죠. 룰루 지금 완전 세거든요. 어, 야 어, 뛰어내면서 근데 루시안이 전멸을 먹어서 아이고 못 맞췄어요. 아이고 큐를 못 맞췄어요. 스킬이 하나 빗나가면서 예, 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지금 믿을게 아, 룰루였는데 예 맞았으면 잡았거든요 지금. 엑스마이티 혼자 나왔어요 지금. 예. 뭐 전멸 쓰고 들어간 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그쵸, 같은 팀을 예. 오고 있었기 때문에 바위 위치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들어간 것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네. 그냥 스킬이 빗나간 게 잘못이죠. 그쵸, 스킬 예. 한번 그 딜 잘못 넣은 게 그렇죠. 결국엔 룰루는 AP챔이거든요. 그렇죠. 딜러 그 스킬 딜이 안 들어가면 끝나요. 지금 리치베인이 있었으면 압도적으로 이겼을 테지만 리치베인이 없었기 때문에 딱 그 리치베인 예. 나오기 전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렇죠. 반짝반짝창을 무조건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 예 실패했기 때문에 무조건 네. 죽어야 되고요. 자이몬스파이 스킬까지 써가면서 상대편의 어떤 진입을 방해를 했고요. 맨클라우드가 급하게 한번 내려옵니다만 그렇죠. 이미 억제기 타워는 깨진 상태. 예. 지금 바이가 어떤 매복을 잘했기 때문에 그 지원을 왔던 지금 오공이라든가 다른 팀원들이 지금 바이한테 막혔던 거거든요. 네. 자 엑스마이티는 역시 묵묵하게 라인 밀고 다시 한번 라인 밀 준비하네요. 지금 분명한 건 북미 선수들이 한국 경기를 보면서 네. 룰루는 이거는 진짜 좋은 챔프다. 이거는 완전히 일단 인지를 한 거는 정말
그렇죠. 다행인 것 같고요. 하나도 발견을 했죠. 자, 중국 리그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는 예, 중국에서 과연 어떤 게 유행하고 있을지. 자, 이제 트런들이 이 악어 씹어먹어 이제는. 네. 씹어먹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미니언 상대로 깨물면서 지금 어쨌든 트런들 맞겠다 시고 레넥토 혼자 올라가게 되면 큰일나요. 자, 지금은 끊어먹기 위주로 해줘야만 지금 어떤 역전을 할 수가 있긴 했는데, 아, 그 끊어먹기조차도 여의치 않은 건 둘째치고 어떻게 시야장악은 잘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지금 XDG가 본인들 정글 시야장악을 이미 잘 해놨기 때문에 끊어먹을 만한 여지는 있긴 있지만은 디기니타스가 안으로 깊이 안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자, 지금 슈퍼미니언 클리어하는데 급급한 엑스마이트입니다. 어쨌든 꾸역꾸역 CS 챙겨가면서 코어템을 계속 맞춰나가고 있어요. 자, 뭐 맨클라우드 선수도 미드라이너로서 뭐 나쁘지 않긴 하고 있지만은 네. 확실히 어떤 팀이 힘들기도 하고 예, 아, 이거 와드 겁나죠. 네, 이거 자, 오긴 와야 되거든요. 숨어서 오긴 해야 되는데요. 자, 누굴 물어요? 5분 분에 오고. 아, 좀 잘 피했어. 잘 피했어 그래도. 네. 앞에 물었더니 잘 피했죠. 유진. 저루기도 그냥 한가운데 딱 세워 놓으면서 자, 일단 진영은 좋아요. XDG 진영은 좋은데 아, 이런 진영 놓치면 안 되는데요. 네, 놓치면 안 되는데요. 자, 일단 예, 시간 자, 본진 날아가죠. 본진 날아가죠. 네. 본진 빼야 돼요. 본진 쌍둥이 타워가 지금 슈퍼미니언에서 자, 그러면은 디그니타스 집에 못 가게 물어야죠. 네. 집에서 못 가게 괴롭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물면 돼. 물면 돼. 물면 네. 돼요. 물면 돼. 아, 쓰레쉬 어떡하죠? 야, 이거 못 가게 계속. 못 가게 시간 벌고 있어요. 자, 전멸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자, 전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안 네. 쓰는 거거든요. 아, 오르기둥 준다 묶어내면서 아, 결국에는 끊어내네요. 없애버립니다. 지금 슈퍼미니언이 계속 툭툭툭 쳐서 지금 쌍둥이 차워서 얼마 체력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여기 미드 억지게 밀어버리죠. 네, 자연스럽게 미드 밀리고 네. 설령 이거를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로를 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디지타스 이제 무리 안 해요. 밀고 그냥 안전하게 빠져나가잖아요. 아, 맨클라우드 또 체력! 궁극기 안 썼으면 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죽었을 수도 있었죠, 지금은. 네, 바론 이러면 이제 줘야 되고요. 네, 느긋하게 가져갈 준비할 수 있죠. 자, 디기니타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 4팀 무난히 이기는 분위기죠? 네. 무한해령까지 뽑았네요, 알머 키파이. 예. 이거 뭐, 뭘 가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네. 사실 지금 뭐 요물 이런 거면 아니고 직회 정력 이런 거 같도 돼요, 지금은. 아트마이 창이나. 이길수는 방법이 이건 네. 사실상 좀 힘들지 않나, 이제는. 아무리 룰루 오공 조합이 좋다 그러더라도 네. 그라가스와 루시안한테 동시 이니시를 걸어서 두 명을 잡고 시작을 해야 이제.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잡아 이제는. 아, 이거 용까지 무난하게 가져가고 지금 글로벌 골드 16,000 골드 차이까지. 확실히 상위 네 팀이 우리가 왜 강자인지 오늘 네. 정확히 보여주네요. 자존심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상위 어제 TSM이 진 게 정말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는 곧 끝낼 준비 하겠죠, 디기타스.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그 어디 팀이었죠? 좀 전에 코스트, 팀 코스트, 예, 팀 코스트도 네. 그렇고 어떤 그. 자기가 상대적으로 약팀인 것 같다. 네. 그러면 싸우기 편한 한타 조합을 골라가지고 그렇죠. 싸워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XDG는 조합 자체는 잘 짰지만은 어떤 라인전에서 그 이상으로 파괴됐기 때문에 네. 라인전만 좀 괜찮게 했으면 한타 구도도 나름 괜찮았을 그렇죠? 텐데 라인전 단계에서 약간 좀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게다가 크럼즈가 수호천사까지 올라왔거든요. 수호천사에 이제 7경량 돕기 갈 준비하고 네. 있고요. 그냥 뭐, 예.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밀고 들어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바위가 궁극기를 느긋하게 확확. 아, 지금 아. 루시안이랑 그라가스 쪽 두 명한테 각을 내고 싶은데 떨어졌죠. 예. 각 절대 안 줘요. 예. 자, 여기서 슈퍼미니어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트론들이 몸 대고 밀 수도 있거든요. 사실 네? 이거는 예. 트론들이 몸 대고 밀어도 어떤 그 체력 회복량이나 그런 거 생각하면 금방 네. 밀 수 있고요. 크럼즈가 이제 밀린 라인 정리하러 가는 사이에
나머지 선수들이 오늘 라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탑을 밀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아, 그 엑스테이지 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라이너들의 기량 같은 경우에도 네. 확실히 좀 다른 팀원들에 비해 다른 팀에 비해서 차이를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약간 좀 부족한 1% 정도 부족한 모습. 예, 1%가 아니고 그냥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네. 예, 정글부터 해가지고 라이너들의 기량 자체가 조금 많이 밀린 모습 보이다 보니까는 네. 어, 지금 루시안 크리티컬 1000 떴죠? 오. 여기서 그냥 시간만 벌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 다른 그 하위 네 팀 중에서 네. 팀 코스트라던가 네. 아니면은 어떤 커스트라던가 아니면 이지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팀들만의 강점이 있어요, 다들. 네네. 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포베터 선수가 어쨌건 그 본인이 킬을 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네. 어쨌건 만들어 먹고 크래퍼 선수가 굉장히 많이 던지는 것 같이 보여도 이길 때도 크래퍼 선수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 그런 강점을 보이고 또 이제 퍼스팅 같은 경우에는 콥 선수 이제 원딜 선수가 정말로 이제 많이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콥 선수 같은 경우에 상위에 있는 원딜러 수준으로 뛰어난 선수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원딜 중심의 어떤 체계를 만들 수도 있고. 야, 이거 들어가 버리는데요. 아, 오공공이 잘은 들어갔는데 이제는 오공의 궁극기가 잘 터져 옵니다만은 예, 차이가 너무 크죠. 추가 딜이 없어요. 지금 예. 크럼즈까지 딜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 크럼즈 혼자 버티고 있죠. 소천사 있고 끌어와도 끌어오면 네. 잡기네. 일단 이걸 잡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쵸. 그 이후에 올라오는 이 슈퍼 미니언 웨이브와 나머지 4명 선수로 어떤 식으로 막을 겁니까? 그리고 이 팀 XDG팀 같은 경우에는 팀원들 중에서 어떤 그런 변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그렇죠. 팀별로 뭔가 특출난 선수를 한 명 있기 때문에 그 예. 선수를 믿고 운영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어떤 경기 양상이 나오는데 이 팀은 그게 없어요. 그냥 무난 예. 야, 모두 다섯 명 선수 모두 그냥 실력이 평등해요. 어, 변수를 못 낸다라는 거는 그냥 무난히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냥.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XDG는 다시 패배의 수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자, 이 경기도 지게 되면은 사실상 좀 강등권으로 확실히 떨어지게 되죠. 네, 최후의 저항은 해보고 있습니다, XDG. 예, 부미나 유라 LCSG 때문에 하위 두 팀이 이제 승강전을 가기 때문에. 네. 아이몬 키티파이가 일단 뭐 약간 맞았습니다만 그냥 오 그냥 빠지나요? 예, XDG 같은 경우에 어떤 특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네. 이대로 무난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드네요 저는. 뭐 올라온 것 자체만으로 대단합니다만은 결국엔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롤챔스랑 NLB가 1부 2부 리그 개념이 아니고 이제 그 유럽의 이제 챔피언스 리그와 어떤 유로파리그처럼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예. 이곳은 1, 2부 리그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이거 3억쟁이 밀린 가운데 이거 어떤 식으로 어쨌든 수성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지키는 게 다예요. 지키는 게 아니고 밀리고 있죠. 지키지 못하고 네. 보라팀 억제기가 곧 재생성. 억제기는 뭐 재생성됩니다만은 그거 그냥 밀면 되는구요. 사실 약간 막 예를 들어서 한 뭐 5천원 정도 밀린데 이템일 때 네. 아까처럼 500이 딜러들진에 딱 싹쓸이하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네. 한타가 그냥 쫙 이길 수 있는 조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는 이제 딜이 부족한 이거 골 지금 글로우골드 차이가 18,000골드까지 벌어져가지고 조만간 20,000골드가 벌어질 수 있는 가운데 억제기 재생이 됐고요. 그냥 바로 밀어버리죠. 망설임도 없어요 지금. 아 그냥 꺼내왔어요. 아, 던졌어요 그냥. 네 꺼내왔어요 그냥. 네. 크라가스가 먼저 XDG 이제는 힘들다라는 걸 느끼고 있나 봅니다. 슈퍼미니언이 게임 끝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LCS 북미 6주차 1차의 마지막 경기는 디그니타스가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뭐 이번 주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은 네. 상위 네 팀 대 하위 네 팀 이틀 연속 대결이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승리한 팀은 이제 이지 게이밍과 팀코스트 네. 예, 두 팀이 승리를 하면서 완전히 어떤 지금 XDG랑 팀코스트 같은 경우에 XDG랑 피까피까 하고 있다가 네네. 좀 더 올라오게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 이지 게이밍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최소한의 중위권을 갈 수 있는 교도를 마련하게 됐고 네. OTSM은 별로 치명타가 아니기 때문에 상위 있던 팀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불의의 일격 한번 당했다. 그렇죠. 그 정도로 해석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룰루가 뱀픽률 100%.
자, 바로 맨해튼 비치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DG 길이 안 보인다라는 게 정말 예, 체감이 되네요. 네, 지금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디그니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위권으로 좀 올라가는 힘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네. 그렇다고 디그니타스는 이제 강등을 걱정할 팀은 또 아니거든요. 아, 지금 XDG 변화가 일단 잠시 있었습니다만은 그걸로 인해서 지금 11패까지 했거든요. 3승 11패. 그렇죠? 아, 이거 일단 디그니타스도 뭐 무덤덤하게 승리를 가져갔고요. 예, 어떤 뭐 리빌링이 됐건 뭐가 됐건 어떤 뭐 어떤 다른 전략을 가져오건 간에 네. 라이너들의 지금 그냥 어떤 풀어나가는 능력에서 지금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맨해튼 비치 현장 반응까지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뭐 하위권의 반란 계속해서 이제 경기들 보면서 이거는 하위권이 이제 그렇죠? 치고 올라오면서 순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전 이제 어제 이브지니어스와 그렇죠? 코스트를 제외하고는 그냥 상위권 팀이 다 이겨버리는 뭐 사실 두 팀이 이긴 것도 대단한 거예요. 네. 여섯 경기 중에서 두 팀이나 이렇게 이겼다라는 거는 그렇죠. 어떤 지금 상위권 팀과 하위권 팀들의 승률을 봤을 때는 오히려 정말 이지랑 네. 팀 코스트가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네 경기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 일단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C9이 이블지니어스 잡고 TSM이 커스 잡고 CLG가 팀코스 잡고 디그니타스가 XDG 잡고 그냥 상위권들이 왜 우리가 상위권인지 그냥 보여준 경기예요. 자, 예, 뭐 오늘은 어떤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네. 상위권 팀들이 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결국에는 어떤 이제 상위권 네 팀과 하위권 네 팀 간의 대결이 지금 뚜렷해졌기 때문에 다음 주가 또 중요해졌지 이제는. 그렇죠. 자, 현재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이 12승 2패로 그렇죠. 네, 1위. 1, 2위 대결이 명확히 보이고요. 네, 그 12승 3패로 C9의 3위, CLG가 8승 6패로 3위 공동 3위도 아니고 단독 그렇죠. 3위. 그리고 디그니타스가 7승 7패로 4위, 팀코스와 커스, 이블지니어스가 5승 9패로 5위. 엑스디지가 3승 11패. 그렇죠. 8위를. 지금 엑스디지가 사실상 지금 최하위가 어느 정도 네. 보이는 시점에서 팀코스터 커스터 이지 게이밍 네. 이 팀 중에서 지금 누가 7위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네. 뭐 3, 4위 지금 CLG가 그래도 분위기가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TSM과 C9의 대결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이제 1위를 가르는 경기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순위까지 모두 만나보셨고 저희는 다음 주 유럽 경기로 돌아옵니다. 2월 28일 금요일 새벽 3시에요 얼라이언스와 푸나틱으로 시작을 해서 SK게이밍 대 슈퍼아크로 밀레니엄 대 갬빗게이밍 그리고 로켓 대 코펜하겐을 보죠. 총 4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푸나틱 네. 사실 푸나틱이 7연승 이후에 7연패 네. 그 중간에서 어떤 그 엑스페케 선수를 멘붕시켰던 첫 번째 경기가 이 얼라이언스 팀의 예, 프로겐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 원유를 다시 만났습니다. 한 바퀴 돌았다라는 거죠. 네. 7연패 했기 때문에 슈퍼아크루도 역시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찍고 있다가 잠시 이제 주춤거렸거든요. 저 갬빗 게이밍이 다음 주에는 어떤 그 비자 문제 해결이 될지 네 비자 문제 해결됐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올 이번 주만 이제 대체고 다음 주부터 이제 비자 문제 해결이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NIP 선수들이 아닌 진짜 갬빗 게이밍으로 그렇죠. 네, 다시 돌아오고요. 그리고 코펜하겐자 로켓 1위 계속 이제 지켜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일 다음 주 경기까지 모두 예고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경기들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LCS 유럽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오늘 도움 말씀해 조이력 윤덕지 해설위원님, 저는 캐스터 에스퍼란자였습니다. 본 방송은 기가바이트 PC 다이렉트 그리고 인텔 커세오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